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 조은글.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 손님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손님은 대부분 실상은 고인의 가족들과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들이요, 그 중에 아내요, 남편입니다. 젊었을 때 찍은 부부의 사진을 보면 아내가 남편 곁에 다가서서 기대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찍은 부부의 사진을 보면 남편이 아내 쪽으로 기울여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는 말이고, 당신이라는 말은 내 몸과 같다는 말입니다. 마누라라는 말은 서로 마주보고 누워라는 말이고, 옆현대는 옆에 인내에서 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도, 친척도 다 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